펜트하우스 히든룸 숨겨진 이야기. 펜트하우스 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회를 거듭할수록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다. 그렇죠. 늘 예측을 빗나가더라고요. 근데 비단 보는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연기하시는 분들도 대본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되게 놀라움의 연속이셨대요. 이제 저희들도 범인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저희들끼리 모이면은 시차 막 계산해서 범인을 추리하기도 하고. 저희가 진짜 범인 누군지 모르고 촬영을 했거든요. 전 몰랐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난 알고 있었다, 넌 줄. 너한테 얘기하면 기억나지? 내가 바보같이 다들 너 같아, 이런. 너야, 너. 내가 너 같은데? 윤철이 같은 경우도 우윤희 같다고. 그래서 근데 나 아니라고. 아직 그 장면 안 찍었으니까 대본도 안 나왔으니까. 대본도 안 나오고. 근데 실제로도 진짜 연기가 아니라 정말 억울한 마음으로. 억울합니다. 네, 상당히 억울합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엘리베이터 씬 그 비껴 하고 나서 이제 유진 누나랑 찍고 나서 저 혼자 다른 씬을 또 추가 씬으로 비밀리에 빼보고. 아,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윤희구나. 오, 어머. 저희랑 이렇습니다. 예. 야, 그러면 배우들끼리도. 저게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네. 대본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배우들이 어떤 씬을 찍는지 스케줄표도 다 나오잖아요. 네. 우리 드라마 특징은 같이 찍다가 어딜 가요. 그럼 지금 좀 저렇게 다른 씬을 찍고 와요. 아, 비밀리에. 비밀리에. 쫓대본을 주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서는 발설을 못하게 되게 철저하게. 작가님의 큰 그림일 수도 있고. 와, 약간 섬찟하고 찍으면서도 그러면서 먼저 찍었던 배우들은 입이 얼마나 간질간질하겠어요. 맞아, 맞아. 그렇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네. 그냥 소개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네.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키워드 듣고 나다 싶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저 좀 보지 좀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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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얕은 소리 연기를 아유, 그기랑 비슷하시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의 키워드는 네, 이거는 뭐 쉬운 거예요. 아, 예. 너무 쉬운 거예요. 바로 제작자입니다. 제작자. 제작자. 제작자도 말이 많았죠. 아, 그렇죠. 네. 혼자서 연기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이제 네. 키스를 한 두 분이 기혼이시기에. 그렇죠. 신경이 쓰이시죠. 기혼이시고. 그 부분이 전 제일 많이 신경이 쓰이시죠. 그래요. 아유, 근데 저게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또 남편들하고 사이가 정말 좋은. 유명하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인꼬부인데. 네. 어땠어요, 김수현 씨는? 같은 배우로서. 아니, 엄기준 너무 저렇게까지 열심히 아유, 네, 이상호 씨도 이상호 씨인데 이제 시부모님. 시부모님. 아, 좀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회차를 미리 알려드리고 좀 안 보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겠는데 7회? 8회? 9회? 10회? 11회? 매회? 야, 아예 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죄송해가지고. 근데 너무 멋지다고 연기는 연기일 뿐이라고 더 이해를 응원해주시는구나. 시어머님도 나도 연기할 걸 그랬다. 그럼 유진 씨는 어땠어요? 저랑 같이 본 적은 없거든요. 예. 저는 그 많진 않았는데 나중에 혼자서 보긴 본 것 같고. 근데 혼자 보는 게 더. 아니 근데 이제 뭐 같은 배우니까 이제 그렇죠. 이해를 하는데 언제 이제 기사가 났나 봐요. 오윤희의 나쁜 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엄기준 씨랑 키스하는데 오빠 엉덩이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 네. 드라마 대본에 지문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잖아요. 오윤희 엉덩이를 쓰다듬는 네. 그런 기사가 난 걸 보고 남편이 너 뭐 나쁜 손 뭐 이런 거 기사 났던데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이제 진짜 이입해서 메소드 연기. 연기니까. 세포가 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배우의 키워드는 바로 스포자입니다. 아, 스포자. 최근에 친한 동료분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을 스포를 해서 아, 그분이 좀 많이 실망을 하셨다. 또 이런 내용이 돌았는데. 김희철 인스타그램. 오. 아, 심수련 씨께서. 아. 저 이모티콘 표정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아. 그러니까 방송에는 나왔어요. 그리고 실검에 다 떴기 때문에 희철이랑 워낙 친하니까 희철이가 알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워낙에 그날 제가 죽었을 때 저랑 아는 모든 사람이 다 문자가 왔어요. 정말 죽었냐고. 그리고 계속 실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나 죽었지 않아?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너무 놀래고 정말 미안하다. 행복을 누르는 거 맞지. 그 진짜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내용상. 또 개인의 행복을 앗아간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섭득하다. 죽은 사람이 저기다 나 죽었잖아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아니, 그래서 희철이가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희철이 한번 만나볼까요? 뭐야 얘 또. 지아 누나 안녕. 자 나는 펜트하우스 찐팬인 김희철인데 지아 누나가 정말 내가 스케줄 때문에 이제 한 마지막 뒷부분을 다 몰아서 보는데 갑자기 지아 누나가 나한테 희철아 그래 나 죽었잖아 그거를 먼저 보내가지고 누나가 내 작은 행복을 뺏어갔어. 어? 순옥이 누님 진짜 너무 유쾌하고 재밌고 유쾌하기보다는 너무 재밌는 드라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역분들은 실제 성격도 그런지도 나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 지아 누나랑 그 천서진 누나랑은 실제로도 나는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엄기준 형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는 많이 들었는데 난 드라마 보고 굉장히 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그 이규진, 봉태규 형님 성대모사 굉장히 잘하거든요. 지아 누나 앞에서도 했었는데 규진이가 해냈잖아. 아무튼 지금 입이 얼어서 자 우리 펜트하우스 시즌 2 시즌 3도 재밌게 볼게요. 안녕. 근데 지아 누나 시즌 2에 나와요? 초미의 관심사. 아니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누나 진짜 죽은 거야?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그것도 스포잖아요. 그래서 스포인데 해?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다 얘기 안 했어요. 그렇지. 잘하셨네. 근데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을 하겠어요, 또. 뭐, 신은경 씨도 주변에서 뭐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한 사람 없었어요? 죽었냐고. 진짜 실제로 죽었냐고. 그렇죠. 믿질 않아요, 아무도.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방송으로 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끝까지. 더맨더맨. 어떡해! 남의 남자는 꼬시고 다니고, 거기다가 살인해요! 정말 천쌤이 민서라 민 거예요? 자기 불륜 감추려고? 그럼 너 악랄한 거잖아. 악랄하지 않은 살인자가 어딨어요? 이게 뭐야? 어? 우리 채디가 실기점에서 3등이래 3등? 어? 우리 민혁이는 4등이래요. 나 이제 노숙 확실하게 정했어. 사실 평소 성격도 잘 맞아요. 아 그래요? 오. 저희 현장 베프예요. 아 두 분 두 분에서 실제 제가 이성이었다면 우리 둘이 결혼했을 거야. 너무 잘 맞아서. 그럼 시즌 2에서도 두 분의 활약 계속 이어집니까? 기대도 괜찮을까요? 뭐 근데 누나. 수도 있겠죠. 누나. 뭐 있다 뭐 있어. 오늘 신은경 씨가 착해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시즌 2의 두 분의 케미는 또 어떨지. 시즌 2에 뭐 여전히 더 좋을지 아니면은 꼭 한마디 드리고 아니 은경 선배님이 제가 항상 모든 배우들이 다 감동하는 부분이 어떠한 앵글에서도 항상 똑같이 다 연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은경 선배님이 안 나오는 그 앵글에서도 다른 배우들을 위하여 모두가 다 맞아. 항상 똑같이. 그 소위 말하는 안 걸릴 때도. 네네네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다음 배우의 키워드는 바로 분노 조절 잘해입니다. 아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잘해. 잘해. 야. 우리 돈이 잠깐만 차도 500억이야. 차도 500억. 이러고 있을 새가 어딨어.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나 생고랑 채는 걸 보고 싶어. 닥치라고 했지. 해결하면 될 거 아니야. 잘하잖아요. 대치동 이규진 몰라? 약간 기억을 뭐야 죽겠어. 아니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요. 어쨌든 화는 내잖아. 가족관계 확실해요.
싶으실 때까지도 분명히 있었다니까요. 약간 태세 전환이 빠르다고 해도 될까요? 네, 되게 빠르고 긍정적인, 저는 되게 긍정적인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아, 근데 자존심은 있다. 화는 일단 낸다. 아니, 그럼요. 할 말은 우선 해요. 뒤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니, 근데 뒤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화를 냈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는 게 상대방이 어떤 큰 리액션이 있을 때 대부분 하는데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혼자 하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면 규진이가 독자거든요. 독자의 막내로 곱게 커서 약간 그런 것도 약간 야 인물 분석 제대로 하셨네.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배우분의 키워드는 아 재밌는데요. 모발 모발입니다. 아. 등장신부터 화려했어요. 삼색 슬리퍼. 별빛이 내린다. 님 못내 집도 안 된단 말. 쌤이야말로 복장이 그게 뭐예요? 꼬질꼬질한 추린이네 목도 다 늘어나고. 호동일 때랑 로건일 때랑 더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정이 가는 건 당연히 호동이가. 근데 로건이 이제 외형적으로는 로건으로 보여지는 게 당연히 더 좋긴 하지만 연기적으로는 호동이 할 때가 좀 굉장히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도전적이고. 그렇죠. 네. 저런 역할을 할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네. 저는 그 장면 특히 이자 씨가 탁 찔렀는데. 다음에 그냥 쓰러지지도 않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럼 가슴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찔렸는데도. 아니, 그거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쵸? 찔렸는데 왜 아프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냐. 근데 나 궁금한 왜 안 뽑았어? 얇은 팬팁이에요. 그게 한 1cm 정도. 맞아. 근데 사람들은 왜 안 죽냐 이래가지고. 근데 똑같은 궁금증이 바로 뽑을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그 다음 대사가 좀 멋있어가지고. 그 전에 주단태 먼저 죽이고. 왜? 당신의 그 알량한 가정은 못 버리겠어. 아 일단 참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진짜. 바로 뽑으면은 뭐 그 다음에 팍 한 다음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역효과가 난 것 같아. 왜 안 뽑냐. 박혀있는데 거슬린다. 다음 키워드 보실까요? 네 다음 배우분의 키워드는 나 홀로 명탐정입니다. 제 레슨스 맞아. 맞아. 누군가 이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없는 사람. 항상 맞았어. 그리고 파티 날 그 사건에서 완벽하게 제사. 아무도 안 믿어. 출연 씨요? 그날 파티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장등식 때도 지켜봤어요. 맞아. 너무 똑똑해. 보육원 아이들 골수팔이까지 한 흉악범을 당신 와이프가 왜 면회를 하겠어? 틀림없이 민설아와 관련이 있는 거야. 민설아가 죽는 걸 목격했든 아님. 난 뭐야? 아보. 민설아를 그러니까. 원래 아는 사람이든. 실드. 그게 말이 돼? 저 대사 엄청 많아. 당신 짓이지. 이 모든 걸 꾸민 사람. 또 맞아 저 얘기. 심술한 당신 맞지? 민설아가. 진짜 다 맞는 얘기네. 심술한 딸이니까. 예리해. 코난. 당신 직접 말해. 아니면 아니라고. 나 홀로 명탐정. 근데 아무도 안 믿고. 왜? 그쵸? 정말 한 명만 믿었다면 이 파국으로 안 갔을 텐데. 맞아요. 아, 너무 내 말을 안 믿어. 근데 늘 이렇게 추측을 하시면 엄기준 씨께서 잘라. 아, 다시 또 아닌가 보다. 우리 유진 씨와 윤종훈 씨. 윤종훈 씨 두 분이 남았는데 키워드가 뭘지 한번 맞춰보세요.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유진 씨 먼저 한번 해볼까요? 유진 씨의 키워드는 유진 씨가 극에서 보였던 그 행동을 정말 딱 압축했다라고.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맞습니다. 예. 네. 아, 진짜 뭔 것 같아요? 예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아, 주정. 고주망태? 고주망태보다. 자, 감이 안 잡히죠? 네. 뭡니까? 키워드는 바로 싸우거나 울거나 혹은 술 마시거나. 마지막 세 개를 앞치고 싸우시거나. 노래 절대 안 돼.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 내 노래.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싸우. 대력
집단부 대출까지 받아서 전부 다 꼬라박았어. 언니, 내 10억이 휴지 조각대기 생겼다고. 어, 이제 네, 저런 장면 끝에 술을 주세요. 로프리 그 사단을 만들어. 아, 이거에 마지막 남자로 주시더라고요. 주종 가릴 거 없이. 원샷 어때요? 잘로. 실제로는 술 절대 안 드세요. 아, 그래요? 술을 아예 안 드세요. 네. 실제로는 뭐 술을 아예 술자리를 같이 해도 안 드세요. 못 하고 안 하고 둘 다인데 그러니까 이제 술을 안 마시는데도 이 술 취한 연기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안 마시다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아, 그렇네. 관객 그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술 취하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술 취한 연기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싸우는 거랑 우는 건 평소에 하니까 별 재미가 없어. 아니 왜 그러세요? 동의해요. 아니 우는 거는 원래 좀 잘 우는 성격이긴 한데 싸우는 거는 진짜 안 하거든요. 근데 재밌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싸우는 것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체력적으로 힘은 되는데 평소에 안 하는 거 하니까 이게 대리만족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싸우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막 울고 소리 지르는 게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키스하는 게 힘들어요? 제일 힘든 건 때리는 거. 때리는 거. 제가 아, 그렇구나. 흔치 않은데 뺨을 이렇게 때리는 드라마가 흔치 않은데 그 드라마에서는 때리고 때리고 아무튼 이렇게 제가 굉장히 다 때렸네. 몇 번 안 아니 근데 그래서. 사실 이 때리는 게 가짜로 때리면은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일이 더 커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할게 그러다가 때리는 네 진짜 저희 다 거의 진짜로 근데 맞았을 때 속으로 사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이런 생각 든 적 없어요 혹시? 너무 많이 맞아. 제일 많이 맞았어요. 몇 대 맞았어요? 네. 아, 근데 아니 너무 손 스킬? 때리는 스킬. 네네네. 스킬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맞죠. 네네네. 괜찮은데 아 그거는 조금 아팠어요. 그 어떤데? 그 힘 바바박 올라가서 땡 꽝꽝 올라서 네네. 그게 있었는데 그거는 좀 신박했고 네. 너무 신박했죠. 이렇게도 맞을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10부 장면인데 네. 오현이! 지겹지도 않냐? 너 그거 죄책감이야. 원래 대본에는 이제 막 화가 나서 옆에 있는 꽃병을 집어 던진단데 그래서 그 꽃병을 위험하지 않게 설탕으로 만들어 와 주셨어요. 근데 그걸 딱 잡는 순간 그게 깨지는 거예요. 힘이 있는 상태로 잡으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감독님이 깨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박한 게 없을까 그래서 감독님이 제안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 테이블 밟고 올라가서 때리자. 여자가 이러는 건 흔치 않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리허설을 한번 하고 좋다. 그럼 하나만 더 올라갔는데 여기 꽃이 있었어요. 그 꽃을 밟고 쳐내고 한 번 더 때리자. 그래서 그 장면이 완성이 됐는데 그때 제가 탁 때리자마자 컷! 누나 저 피나요? 마지막 윤종훈 씨만 남았는데 병약 섹시니. 저런 단어가 원래 있었어요? 아니에요. 윤종훈 씨 때문에 처음 만들어낸 것 같아요. 우와 대단하다. 상대는 주단태야. 내가 제일 증오하는 인간! 이신도! 내가 제일 증오하는 오윤이와 만났잖아. 이혼? 말했지. 내가 원하기 전까진 절대 안 된다고. 나는 미쳤어. 당신 지금 상황 좋지 않아? 내가 돕지 않으면 청아을 의원은 이번 사고를 당신의 개인 과실로 부른다. 그럼 당신은 의사 면허도 취소되고 이 바닥에서 완전 매장되겠지. 은별이? 절대 못 데려가. 이 장면 좋았어. 쓰러지실 것 같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보시는 분들도 뭔가 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성 본능처럼. 항상 뭐 기댈 때나 잡을 때가 있어야 돼요. 항상. 네, 맞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뭐. 아, 건강합니다. 건강하시죠. 다행이네요. 네, 네. 액션스쿨. 맞아요. 액션스쿨 출신. 액션스쿨 출신이에요? 네, 네. 아, 진짜? 어, 진짜요? 거기를 정식으로 수료한 사람이에요. 네. 오. 오~, 오~ 캐릭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뒷걸음도 좀 치시고. 네. 아니, 이제 뭐. 워낙 강한 기운의 악역의 소유자니까 그 기운에 눌리는 걸 좀 표현하고 신사죠. 이렇게 밀치면 다 이렇게 밀리고 가만히 있는 게 진짜 그야말로 신사죠. 아, 근데 그런 거 지금 많이 밀리시더라고요. 나쁠 나쁠 늘 걱정되는 캐릭터예요. 잘 되는 드라마는 사람들이 아주 자그마한 것까지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아, 그쵸. 아, 이것도, 그 비하인드가 막 아, 이런 복선을 일부러 깔아놓은 건가? 아, 아니면 현장에서 그냥 배우들이 연기를 한 건가? 궁금한 것들 투성인 거예요. 저는 뭐까지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 신은경 씨 섀도우 색깔도 뭐가 있나? 그 색깔 느닷없는 초록색을 바르실 때도 있고 그날에 응. 와 그거 진짜 디테일하고 섀도우 색깔 달라졌잖아요, 그죠? 어느 후에 그래서 의상 컬러와 캐릭터 야. 그리고 욕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나네요. 반지가 여간 날카로운 게 아니네요. 옆자리 비어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의 이유가 필요한가? 뭐 그런 질문들 많이 받으셨겠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이 유지아 씨는 대체적으로 좀 밝은 톤 하얀색 맞아요. 위주로 옷을 입고 나왔고 이제 소연 씨는 정말 진한 색깔, 막 빨간색에서 검정색. 그리고 유진 씨는 밝은 톤에서 점점 좀 어두운 톤 그리고 빨간색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게 스타일리스트들과 함께 좀 공유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제작진이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충분한 교감을 배우들하고 나눈 후에 한 건지 뭐 아니면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시청자들끼리만 우리끼리만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색깔인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입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건지 오늘 이걸 신고서 입었을 뿐인데 막 우리끼리 막 이렇게 계산하는 맞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기자들이 많아서 각자 자기의 그 캐릭터 색깔 겹치지 않도록 예. 다 협의해갖고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초반보다는 흑화될수록 조금 더 진한 메이크업을 줬고 뭔가 이렇게 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시각적으로도 감정이나 그 씬의 성격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많이 했죠. 소연 씨랑 그때 같이 붙었던 씬에서 사실은 둘 다 검은색깔 옷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소연 씨가 검은색을 준비했다는 걸 듣고 제가 화이트로 바꿨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대치되는 씬에서도 그렇죠. 대비되는 약간 성과 아깝기도 하고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서로 그런 게 있죠. 승경 씨도 섀도우 색깔도 그런 디테일도 신경을 좀 썼다고. 아, 예. 할 게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랑. 근데 진짜 독보적이게 예. 예. 강렬하게 보였어요. 자, 그리고 다음 뇌피셜은 요즘 시청자 여러분 참 대단한 게 이런 것까지 궁금해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참 디테일한 것까지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한번 만나보시죠. 네. 아. 언니처럼?
정말 웃었어요. 근데 진짜 저 소주병에 대한 말도 참 많았어요. 왜 굳이 언니 동생처럼이라고 해놨는지 이것도 뭐 숨은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소품팀에서 팬심에서 뭐 이렇게 해주셨는지. 소품팀에서 한 건데 저희 소품팀이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팀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수련과 윤희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처럼 언니 동생처럼이라는 말을 했고 또 다음번엔 또 다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원수처럼 이런 거 없어요. 원수처럼? 이것도 약간 소포처럼 웬수처럼 범인 밝혀진다면 범인처럼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뭔가 힌트를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야 이건 진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일단 보시죠 아, 엔딩 씬이죠. 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이지아 씨가 있고 앞에 유준 씨가 있는데 타이타닉 영화에도 디카프리오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디카프리오가 죽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벌써 복선으로 다 깔아놓은 게 아닌가 맞아.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대단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의미는 없다 이런 분들도 있고 큰 의미 있다고 얘기하고 싶다 되게 있어 보인다 괜히 뭔가 거짓말해 감독님이랑 상의했다고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촬영하시는 분들이 진짜 멀리서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디렉션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저희끼리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노는 거거든요. 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거 해볼까 이러고 진짜 긴 시간을 저희 둘만 이렇게 타 있고 계속 드론이 막 찍고 드론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둘이 할 게 없어서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막 이것저것 해본 거예요. 네, 뭔가 애청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눈이 빠져. 근데 그게 왜냐면 그만큼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게 놀이거든요, 놀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뭐 네티즌 여러분들의 재밌는 놀이기 때문에 네. 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한번 이거는 좀 꼭 궁금하기 때문에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와. 와. 뭐지? 뭐지? 더 궁금하게 만나셨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찍었어요? 야, 근데 진짜 많이 찍었다. 지금 우리도 서로. 아, 어느 정도 찍었는지 모르는 몰라요. 몰라요. 네. 저게 다 무슨 장면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진짜 몰라요. 대본 보긴 했는데, 워낙 감독이 찍으실 때 대본에 보였던 거랑 막상 찍으면은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연기가 맞아요. 또 거기서 시너지가 생기니까. 전혀 짐작이 안 된다. 너도 무슨 신이지? 잠깐 봤는데 진짜 오만 가지 상상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네. 아 답답하네. 더 답답해졌어요. 아 근데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저건 그걸 거야. 저건 그걸 거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시즌 2 시작됐을 때 아 내 예상이 맞았어. 이거랑 야 완전 뭐 전혀 예상과 다르게 가네. 또 반전이 저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런 재미, 그런 놀이를 하면서 아마 펜트하우스 시즌 2를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지 않을까. 저 진짜 싶습니다. 오늘 이거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요, 우리 이 작은 장면을 가지고 나올 그 예측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그게 너무 궁금해요. 진짜 많은 분들의 한 분은 우리 윤주희 씨가 중간에 메롱했잖아요. 의미가 뭐지? 나도 나도 지금. 저기서 왜 갑자기? 중요한 복선 같기도 하고 그냥 옷도 까만색이야. 진짜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이한 건 본인들도 얘기해 줄 게 많지가 않아요. 배우 본인들. 도대체 무슨 장면들인지. 저희 시즌2 열심히 촬영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많이 확 달라진 인물 관계도로 더 빠른 전개로 더
살벌한 얘기가 상상도 못할 이야기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그 선한 사람들이 만드는 악한 이야기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펜트하우스 시즌 2 정말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규진이에요. 우리 엄마가 재밌대요. 왜 이렇게 찜찜하지? 신경 과민인가?